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정말 유치하고 후져서 못 봐주겠다. 적당히 좀 해라. 너무 없어 보인다.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이딴 실언과 구설이 있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런 망언도 했었고,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주 이해 못할 유난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이 외에도 윤석열 후보가 5.18, 그 묘지 방명록에 쓴 반드시라는 표현을 가지고는 아주 생트집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보와 뭐이 외에도 이재명 캠프가 보인 수많은 감성 파리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정말 이건 못 봐주겠다. 그만 좀 해라라는 이런 반응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간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틀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쓴 반드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방명록 문구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데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성애 대변인의 고질적 문제는 종종 괴벨스 논법을 사용한다는 것. 그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예. 그렇다면 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대에게 조국은 없단 말인가? 뭐 이런 식이다.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유치해서 더못 봐주겠네. 여기가 북조선이냐? 어법 좀 봐라. 이게 전체주의자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이 빌어먹을 어법은 어디서 배운 건지 하여튼 그 동네 문화가 좀 이상해요. 애들 데려다가 소년공 옷 입혀놓고 생쇼를 하는 것 보고 아이언 실색했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감성이에요. NL 컬트라고 해야 하나? 자, 여기서 그 반드시라는 그 문구 논란이 생트집이다라고 비판한 것 외에도 지금 소년공 옷을 입혀놓고 감성팔이한 이 내용에 아연 실색했다라는 말을 썼는데, 자, 11월 2일에 이재명 그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 무대 위에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 중한 명에게 자, 소년공 옷을 입혔습니다. 즉, 항상 이재명 후보는 어릴 적 가난을 무기 삼아서 감성 파리를 해왔는데, 이 출범식 무대에서도 아이에게 소년공 옷까지 입혀서 저런 퍼포먼스를 벌이냐, 감성 파리 좀 그만하라라는 이런 비판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글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측 반드시라는 문구를 가지고 트집을 계속 잡았죠. 자, 반드시가 어법상 틀린 게 아니다. 반드시 세우겠다. 5.18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의미다라고 해명하자 그걸 또 비판을 했습니다. 반드시가 잘못 쓴게 아니라면 더큰 문제다. 그러면 지금까지 5.18 정신이 비뚤어져 있었다는 것이냐? 자, 이런 식으로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처음에 그들만의 문법으로 비판 성명을 내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성명, 열린민주당은 5.18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경악할 일이다. 열린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이 5.18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데에 반대하고 나섰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무엇을 바라는가? 5.18 정신을 빗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5.18 정신을 아예 세우지 말라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언이 아닐 수 없다. 열린민주당과 김성회 대변인은 이제라도 망언을 철회하고 5.18 영령들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진년 동지들의 당사 앞 농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비꼽니다. 뭐 이런 어법, 누구는 쓸줄 몰라서 안 쓰나? 하여튼 언어학적 공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적당히들 좀 해라. 없어 보인다.
이재명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드시라는 낱말의 존재 혹은 그 의미를 모르는 듯. 저런 돌머리들이 캠프에 앉아 있으니 후져서 못 봐주겠다. 차라리 탁현민이라도 데려와라. 남총련의 경기 동부연합의 용성 총련 감성 정말 못 봐주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중권 교수, 민주당은 죽었다. 민주당은 변질됐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는데,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대엽, 한총련 세대의 운동권 지도부와 김어준 방송 듣고 세뇌된 40대 지지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사 전체주의 정당만 남았죠. NL 운동권 문화의 잔재가 자유주의 정당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다고 할까?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특히 이재명 캠프의 화법과 작풍은 남총련, 경기동부연합, 용성총련 조직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유주의 국가의 정치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감성의 차원을 예로 들어 봅시다. 제 어린 시절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어서 윤석열 어린 시절 칼라 사진과 대비시킨다든지, 소년공 옷을 입은 어린이를 소품으로 무대 위에 올린다든지, 외부로 심파조의 인생극장을 연재한다든지, 차마 봐주기 민망한 짓을 하는 것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의 낙후된 미감을 엿볼 수 있지요. 자, 지금 여기 나열된 것들 중에 아이에게 소년공 옷을 입혀서 무대 위에 올린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진 하나 보시죠. 저런 사진을 이재명 캠프에서 올렸었죠. 이재명 후보의 가난한 어린 시절 사진을 흑백으로 저렇게 올리면서 윤석열 후보의 아주 멀끔한 저런 교복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는 흑백, 하나는 칼라 사진이고 아주 가난한 이재명, 그리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자란 윤석열,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이재명 후보의 저 사진이 원래는 칼라 사진이었습니다. 원래 원 사진은 동생과 찍은 저런 칼라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굳이 흑백으로 처리해서 윤석열 후보 사진과 대비되게 붙여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정말 감성 팔이를 위해서는 저렇게 사진을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게 운동권 수법인데, 진중권 교수는 참 너무 유치하다. 이제는 너무나 낙후된 이런 미감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캠프 측은 어린 시절 가난을 무기 삼아서 여러 가지 심파주의 인생 극장이라든가 뭐 감성팔이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중권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제 후보를 엿먹이려고 하는 짓은 아니겠지요. 그들은 정말로 저런 데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도 저런 데서 감동을 받을 거라고 믿고 저러는 거죠. 탁현민만 해도 심파를 저렇게 구리게 하지는 않아요. 윤석열의 민지쇼가 어이없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재명 쇼는 차마 봐주기 민망한 느낌, 이상한 감성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어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올린 꼴랑 이재명이냐 하는 이 글이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거길 보면 이재명 후보를 정말 뒷골목 양아치 수준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좌파 운동권을 향해서 아주 비판하고 있죠. 젊은 시절 그 운동권 경력을 아주 훈장 삼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채 의식을 볼모 삼아서 수많은 기회를 얻고 기득권을 누릴 대로 누린 너희들이 감히 그렇게 받은 기회를 정말 무능하게 다 탕진하고도 그 귀착점이 겨우 꼴랑 이재명이냐. 이런 식의 비판 글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무능과 실패를 이제는 인정해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아주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재명을
뭐 비판하는 글이 뭐 사실 우파 진영에서의 비판보다 강도가 더센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난 도저히 못 찍겠다.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 윤석열은 차악이고 이재명은 최악이다라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 안에서의 이런 아주 참 보지 못했던 이런 광경이 앞으로 대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 앞으로도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